오늘 어떤 종목들을 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눈여겨보고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가지 오늘 하나증권의 이청원 FA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종가까지 계속 움직임이 좋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UAM이라고 하는 도심 항공 교통 관련 테마로 엮여서 주가가 일정 부분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오늘 8% 이상 움직이는 것, 결국 방산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대략 41% 정도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40에서 45% 수준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지금 조금의 실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방산 관련된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최근에 보고서는 지난 3분기가 되겠죠. 3분기 기준으로 유일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합니다. 기타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승했고,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현대로템은 300%, 한국항공우주는 900%, LIG 넥스원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65%나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반적으로 이래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소폭 아쉬운 것은 사실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회사 측면에서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노이즈로 작용을 해서 기타 방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동안 아쉬운 걸음을 걸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분기에 혹시나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앞으로 크게 문제없이 쭉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정부 차원에서의 육성 산업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이었죠. 말 그대로 정부 차원에서의 세이지 외교, 그 모든 것들이 주가에 묻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은 개인의 몫이긴 하지만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실적을 확인한 후에 실적이 괜찮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 보고서까지 꼭 챙겨보신 후에 해당 종목을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이 만약 좋게 나온다면 최근 12만 원, 몇 년 전이었는데 12만 원, 전 이것도 분명히 돌파할 거라고 봐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대 사업 보고서 꼭 확인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오늘 또 시세에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에 대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슈도 나오고 모멘텀도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SAMG 엔터라고 뭐 쌈지 엔터 이렇게 최근에 좀 네. 불리던데요. SAMG 엔터 같은 경우 이제 한한령 해제 이후에 좀 이 엔터주들이 미디어주들이죠. 미디어주들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티니핑 시즌 2, 그러니까 이제 키즈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니 특공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들인데요. 티니핑 시즌 2가 이제 중국 최대 OTT 기업에서 이제 1위를 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들어갔고 이후에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컨텐츠,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 이제 대량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다수의 성공작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 한한령 해제라는 이슈가 부각된 이후에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그 컨텐츠 제작 기업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SAMG 엔터를 대장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앞에 매물대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서 한번 크게 시세를 줬던 부분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이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네.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1개월 이후에 21%나 되는 지분이 물량으로 출회할 수 있다. 지금 거의 1개월 다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